네, 안녕하세요. 김하영 쌤입니다. 지금부터 민법 준비 기출 특강 가불병 사례 편을 진행하겠습니다. 가불병 사례 과정은 준비 기출 문제집에서 사례 문제만 따로 골라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간 지상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즉, 갑부동산을 을과 지상권 계약했습니다. 그럼 을은 갑과 지상권 계약했죠. 토지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갑과 맺은 계약 내용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3자에게 주장하는 힘을 대항력이랍니다. 그럼 병은 지상권 부담 안은 토지를 사게 된 거라 내 토지 돌려달라고 인도 청구할 수 없게 되죠. 이게 대항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담보지상권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갑에게 나대지가 있어서 을 은행에서 10억을 대출해주고 나대지의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 토지에 건물 지으면 저당권 담보 가치가 하락하니까 건물 못 짓게 은행이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은행은 지상권을 토지에 사용할 생각 없죠? 그러니까 보통 지상권을 무상, 공짜로 합니다. 이게 저당권 담보를 위한 지상권이 되는 거죠. 근데 채권이 소멸하면 일단 저당권이 소멸하죠. 그럼 저당권을 위한 지상권도 함께 부정해서 소멸합니다. 다음 다시 갑토지 나대지에 은행이 10억을 대출해주고 저당권과 무상담보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병이 을 허락 없이 불법으로 금을 지어요. 그럼 을은 지상권을 근거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이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지상권이 어차피 무상 공짜거든요. 공짜니까 애초에 임료이익이 나올 수 없으니까 돈 달라고는 못합니다. 대신 건물 철거 청구하고 토지 반환 청구해야 됩니다. 다음 지상권은 유상 무상 가능하죠. 자, 유상일 때 문제입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 설정자가 소유자죠.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죠. 갑부동산에 을이 지상권 취득했는데 을이 갑에게 지료를 1년 연체했습니다. 여기서 소유자가 병으로 양도, 소유권이 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을이 다시 병한테 1년 연체했습니다. 그럼 소유권 양도가 동그라미 4번이죠? 그럼 지료 지급 연체가 양도 전 3번, 양도 후 5번 이렇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가 4번, 전이 3번, 후가 5번,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죠. 그럼 평은 합산하면 2년이니까 소멸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이 3번 1년 연체는 갑과 을 간의 관계이고 병에게 연체한 거 아니죠. 그래서 양수인 병에게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전후 통산에서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 288조. 지상권이 저당권은 목적인데, 이게 1-1 부기등기 말합니다. 갑부동산에 지상권이 있어요. 근데 1-1 이것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데, 1-1 부기등기 말합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요. 전조의 청구가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즉시하면 틀리죠. 상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즉, 을이 갑에게 2년 연체해서요. 그럼 지상권이 소멸될 수 있는데, 지상권이 소멸되면 병이 손해보죠. 병은 저당권의 담보 목적물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병한테 통지하고 즉시가 아니에요. 상당 기간 경과하고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이 소멸한다면 병은 을에게 다른 담보를 요구해야겠죠. 을이 다른 담보가 없으면 을을 장기라도 뜯어야겠죠. 칼로 배도 자르고 장기도 꺼내고 배도 꿰매고 상당히 걸리죠. 즉시가 아닙니다. 자, 이제 준비기출 문제집 91페이지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을은 갑토지죠. 갑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받았다 옳은 겁니다. 1번 제일 끝에 지상권 양도할 수 없다 무조건 틀려요.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할 수 없다 그 자체가 100% 틀린 겁니다. 그럼 1번
을은 갑이 소유자, 설정자, 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제3자에게 무조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양도는 절대적 보장됩니다. 2번이 대항력이 있다죠. X토지 양수한 자는 지상권 전속 중에 을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인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을이 약정한 지로 2년 연체했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4번,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훼손하면 을은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지상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뒤다 틀렸죠? 그땐 최단 존속기간으로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4번 문제로 오세요. 자, 을 소유 토지입니다. 아까랑 사람이 바뀌었죠? 을 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 틀린 겁니다. 1번은 제일 끝에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는 무조건 맞아요. 그럼 1번. 갑은 그가 을 토지에 신축한 X 건물 소유권을 유보가 남겨두다 말이죠. 남겨두고 지상권만 별도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지상권을 유보 남겨두고 건물 소유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어요. 이번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가 없어요. 그 다음 법원의 지료 결정도 없어요. 그럼 얼마 줘야 할지 모르죠? 따라서 소유자 을은 지료 연체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3번 지료 연체한 갑이 병은 제3자죠? 제3자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을은 지료 약정이 등기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 유상이라고 대항을 내면 등기 있어야 됩니다. 등기된 때만 연체 사실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4번 을 토지 양수한 정은 갑의 을 전소유자 을 을에 대한 지료 연체를 합산하여 2년 지료가 연체되면 소멸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양수인 정에게 2년이 돼야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이죠. 5번.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아까 1-1 그게 부기 등기죠. 그럼 지로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 무에게 통지한 후 상당기가 맞았죠. 아까 장기를 뜯어야 되니까 배로 칼로 자르고, 장기 꺼내고, 배 꼬매고, 즉시 X. 상당 기간이 경감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사례가 아니네요. 이 문제는 충분히 사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례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5번 지상권 설명 옳은 겁니다. 결국 지료 지급은 지상권 성립권이 아니죠. 무상도 가능합니다. 니은 아까 사례 문제 나왔잖아요.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귿도 아까 사례로 나왔죠. 지로 체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양수인에게 2년이 돼야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을도 아까 나왔죠. 채권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 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여도 임료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상이라 애초에 임료익이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담보지상권 나오면 제일 끝에 확인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리고 없다면 맞습니다. 제일 끝을 항상 확인하세요. 옳은 거라 정답은 3번입니다. 6번도 사례가 아니지만 충분히 사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상권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담보 목적 지상권, 담보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일단 저당권 소멸하죠. 그리고 지상권도 부정에 소멸합니다. 니은 아까 사례로 나왔죠.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가 아까 4번, 전이 3번, 후가 5번 했었죠.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2년이 돼야 되죠. 디귿
분묘기지권을 시효치득 한 자는 토지 소유자가 다음 기산점 중요합니다. 지료 청구한 날 기억하세요. 맞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날 틀려요. 지료를 청구한 날 그때부터 이제 지료 지급해야 되죠. 유상으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네, 틀린 거라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제가 작년 22년에 시선집중 특강한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같은 교재를 올해 공부해도 똑같습니다. 뭐 민법이 바뀐 거 아닙니다. 이 강의를 보시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고 지금 민법 동육모유사 과정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강의를 공부하시려면 오른쪽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